예, 반갑습니다. 킹스코리아 대표 이성규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전유동 낚시나 반유동 낚시, 조금 레벨이 좀 높은 낚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 시청자분들이 갱알 낚시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낚시 방법, 그런 걸 요청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는 갱알 낚시 위주로 한번 프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제 옆에는 낚시의 낙자라도 모르는 여자분이 앉아 계시는데, 사실은 제 딸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초심자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다니면서 낚시의 제일 기본부터 나중에 높은 레벨까지 계속 가르쳐주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직접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여드리고, 또 모르는 부분 같은 경우는 초심자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낚시점 사장님이 계시는데 금용낚시 사장님이십니다. 그럼 또 모르는 부분은 여쭤보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갱알 낚시의 재미있고 또 다양한 테크닉을 앞으로 차례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더 힘이 나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좋은 방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초보 낚시분들이 낚시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이전에 장비를 구매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고 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들을 워낙 많이 하셔서 오늘은 낚시점에 저희가 직접 와서 어떤 장비를 사고 어떤 소품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관계 때문에 일단 직접 낚시점으로 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부산 영호동에 있는 낚시점입니다. 이쪽은 이기대라는 곳도 있고 오륙도도 있고 방파제도 있고 여러가지 낚시 여건이 참 좋은 데인데, 낚시점 상호 이름은 금용낚시라는 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을 모시고 여기 조항도 한번 알아보고 어떤 채비를 써야 되는지도 한번 여쭤보면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 사장님도 돔낚시를 오래 하셨고, 예, 저도 오래 했고 뭐 그런 상황인데, 젊은 친구들이나 일반 분들은 이 돔도 돔이지만 이 생활 낚시에 많이 하는 그 고등어, 전갱이, 뭐 모래미, 뭐 어종 안 가리고 일단 잘 잡히는 걸 잡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떤 채비를 써야 될지, 그리고 여기 근처 지금 조항은 어떻는지 그런 걸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예, 예. 일단 요즘 고기가 뭐 어떤 게 나옵니까? 주로 고등어, 맹아리 같은 거. 예. 초보자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예, 어종이네. 성대. 성대. 아, 그러면 마리수는 좀 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느 정도 뭐 마리수는 잘 잡는 사람은 많이 잡거든요. 예, 예. 그리고 못 잡은 사람도 뭐 몇 마리 못 잡고 그냥 항이다. 네. 기복 있네. 예, 네, 실력 따라 그것도 다른 겁니다. 이제 요 왼쪽에 있는 여자분은 제 딸인데, 예, 지금 뭐, 예, 낚시를 전혀 모르는 그냥 뭐 우리 말로는 생초짜인데, 예, 지금 오늘 일단은 제가 보기에 낚싯대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소품들도 좀 골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저희가 이 생활 낚시의 기본부터 이 계속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낚싯대는 어느 정도 길이를 선정을 해야 됩니까? 어떤 걸 사야 되고, 예, 먼저 민장대를 말씀드릴까요? 예, 민장대부터 시작하는 게 아마, 예, 맞겠습니까? 처음에 낚싯대 민장대 세칸대하고 세칸만대를 주로 많이 쓰는데, 예, 예. 세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러 이 해보면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예, 예, 그렇지. 바닷가에 직접 가면 짧아요. 예, 5.4m지.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여기 세칸반. 6m, 예. 6.2m. 예, 4, 5 적힌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예, 예. 조금 멀리도 할 수 있고. 그렇지. 근데 처음 사시던 때도 좀 초보자들은 모르고 굉장히 전부 다 저렴한 것만 잡습니다. 예, 예. 뭐 만 원짜리 잡고, 예, 3만 원짜리. 예. 그걸 한번 사고 그러면 쓰고, 예, 반드시 우회를 해가지고 다시 또 7만원, 8만원, 10만원대.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때, 예,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예, 중급 정도. 예, 예. 이 정도 쓰면 세칸반대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예, 제 앞에 있는 낚싯대가 이건 완전 중국산 보급형 낚싯대입니다. 이거는 3.0이라 적힌데 세칸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열어보면 이 낚싯대의 재질은 카본이 아니고 그라스라는 겁니다. 예. 이 낚싯대의 장점은 좀 질기다는 건데, 단점은 무겁고 AS가 안 되고 거의 뭐 보통 분들이 일회용으로 쓰시는 그런 데인데, 이게 이제 제일 큰 단점은 AS가 안 됩니다. 중국에서 온대기 때문에, 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싼 맛에 사지만
몇 번 낚시를 가시는, 뭐 한 번쯤 가는데 그냥 쓰시는 건 괜찮은데, 앞으로 제가 만약에 낚시를 계속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걸 사시면 2중, 3중, 4중에 구매가 되는 그런 낚싯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싸다고 가격만 보고 사시지 마시고, 첫째는 AS가 잘 되는지, 그러니까 AS가 잘 되려면 일단 메이커 제품이라야 부품이 나오기 때문에 AS가 잘 됩니다. 그래서 메이커 제품을 사시고, 그리고 이제 낚싯대는 하루 종일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가볍고 탄성이 좋고 그런 제품을 고르셔야 됩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제품들은 기본 나름대로의 그 국내 제품의 그 좋은 메이커들이고, 무게도 가볍고 탄성도 좀 있는 낚싯대입니다. 이게 카본의 순도가, 그러니까 카본의 순도가 높을수록 탄성이 좋아지고 낚싯대 무게가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살 때 뭐 너무 싼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가격보다는 품질이나 AS 부분을 제일 신경을 써서 고르셔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앞에 있는 거는 요게 사실 유양 낚싯대입니까? 그렇지, 그렇지. 예, 유양 남해대라는 낚싯대는 사실은 아주 유명한 낚싯대입니다. 이게 나온 지도 오래됐는데 지금 계속 팔면 되죠. 그렇지. 매니아 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낚싯대고, 지금 이 대는 세칸 반대인데, 저도 생소한 대인데, 이 대도 국내에서 만든 제품이고 AS도 잘 되는 대이기 때문에 이런 대들도 선정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5.4m, 요거는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6.3m 정도 되는 대입니다. 근데 이 장단점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여성분들은 대가 너무 무거우면 힘드니까 이 3칸 정도, 5.4m 요 정도를 하시면 무게 부담도 적고 이 놀림을 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요 정도를 쓰시면 되고,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팔힘도 세고 조금 무거워도 긴 대를 쓰시면 또 멀리도 좀 낚시를 공략할 수 있고 가까이도 하실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요 정도 길이로 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겠나,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낚싯대만 있다고 낚시가 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낚싯대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셨다, 그럼 이제 소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소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오시면, 예, 이 낚시 점주들께서는 초보, 완전 초보다 그러면, 예, 체비를 원래 다 해드립니다. 아니면 급하신 분들, 직접 가시는 분들은 이 낚싯대 초리대 끝에 달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예. 초리대 실 있는 거예요. 실 있는 데다가, 예, 예, 이 낚싯대 줄을 보시면 이 체비가 완전히 다 돼가 있는 체비가 있습니다. 예, 예. 아, 요, 여기 이제 체비가 다 돼 있는 거죠. 다 돼 있는 거죠. 예. 요것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풀어가지고 이 길이도 5.3m, 6.2m 길이만큼 할 수 있는 규격이 되게 나오네. 예, 예. 아, 그래 해놨구나. 여기 5.4, 6m, 예, 예, 이렇게 딱 돼 있네. 예, 예, 예. 그러면, 예, 전화하겠습니다. 여기다 묶어주고. 그냥 묶고. 예. 묶어주고 쭉 해가지고 체비. 예. 그래가지고 이 그릴이나, 예, 안 그러면 청지렁이, 예, 청지렁이라고 하죠. 예, 요게 청개비라는 거죠. 청개비. 뭐 하면 요 채비를 다 됩니다. 이게. 예, 찌를 딱 끼우 가지고 수심 대충 정하셔 가지고, 예, 고기가 물면 무속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예, 예, 그렇지. 그럼 채비 잼질 해 가지고 갈고리에서 빼면 되고. 그렇죠. 예. 그럼 이 묶어서 이제 거의 낚싯대 길이하고 비슷하게 줄 길이를 맞추셔야죠. 그치? 근데 요 조금 짧게. 조금 짧게 돼가 있는데 이게 그 맞춰지가 있습니다. 아, 거의 다 맞춰져 있습니다. 예. 그게, 아, 요새는 간편하게. 아, 예. 좁은 자들을 위한 낚시가, 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뭐 일괄해서 이제 채비가 다 되는 거라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된다. 예, 민짱대로 낚시를 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낚싯대도 구매하고 이런 묶음채비라고 그러는데 전체가 다 있는 그런 채비입니다. 그걸 가지고 낚시를 하시다 보면 어떤 때는 바닥에 걸려서 바늘이 떨어져 나가고, 어떤 때는 또 고기가 물어서 삼켜 가지고 이 바늘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묶음 바늘이라는 게 있습니다. 묶음 바늘, 지금 이제 단하고 7호라는 그런 바늘인데, 이 바늘이 이제 보통 고등어나 전갱이 잡어들이 잘 물고 탄력도 좋고 해서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바늘입니다. 보통 이제 지금 요건 7호인데 6, 7, 8호 정도를 주로 많이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런 걸 한두 개 정도, 예, 한두 개, 요런 안에 카드가 몇 장이나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 지금 이것도 몇 장이 들어있는데 두 봉 정도 들고 가셔서 바늘이 떨어져 나가면 새로 또 묶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쉽게 낚시도 하실 수 있고 손맛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청개비라는 게 있고 지렁이 종류입니다. 청개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크릴이 있는데 이제 고등어 같은 건 크릴이 더 잘 물죠, 좀 아무래도 낮에는 하면 크릴 쓰는 게 좋고 예, 예. 밤에는 인이 나니까 인이 나니까 그렇죠. 예, 청지렁이 쓰는 게 좋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좀 입질이 얕고 그럴 때는 또 청지렁이 이런 게 이제 좀 오래 견디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쓰시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낚시 바늘의 끝에 딱 끼우시면 뭐 우리가 던져가지고 입질 오면 그대로 올리고 그러면 뭐 고기는 계속 잡으시는 그 무슨 거잖아. 이야기는 손님들 오셔가지고 청개비를 달라 그러는데 예. 청개비를 이렇게 드린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청개비 고개 돌리고 막 아, 웃었다고 감지로 가는 사람은 천집이 되겠네. 장갑 끼고 하시면 되고 예.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청지렁이가 이래 있으면 잘 끼울 줄 모르시고 뭐 생소하니까 어떻게 하실 줄을 모르는데 참고로 미끼 끼우는 방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요게 이제 청지렁이, 청개비라고 하는 그런 미끼 종류인데 이제 이 머리 부분을 살살 건드리면 위쪽에 입이 있습니다. 입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살살 치면 이렇게 쭉쭉 내밉니다. 예, 내밀어서 이래 내밀 때 오래 살리고 싶으실 때는 이 입부분에 이렇게 잘 보시면 이빨이 한 번씩 살짝 나오면서 입을 벌립니다. 벌릴 때 요 바늘을 살짝 따라가 주면 이렇게 끝에만 살짝 예, 끝에만 살짝 요렇게 끼워 주시면 요 보시다시피 많이 움직이죠. 예, 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도 이제 잘 움직이는 그런 상태인데 요렇게 이제 끼우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이 잡어가 자꾸 물고 미끼가 자꾸 없어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좀 깊이 예. 좀 깊이 이렇게 바늘 모양대로 예, 바늘 모양대로 이렇게 구부려서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끼우시면 이제 미끼를 담은 것도 바늘 밑은 아이고 떨어졌습니다. 바늘 밑은 밑에 미끼는 따먹겠지만 입부분은 남아있으니까 이 고기가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청지렁이를 끼울 때는 요 모양으로 이때는 입만 살짝 끼우시거나 아니면 바늘 모양대로 끝까지 끼우시거나 뭐 물론 걸쳐서 깨고 이런 것도 있는데 막 기본은 요 정도만 하시면 뭐 상황에 따라 이제 미끼를 끼우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고 자 미끼는 빼내겠습니다. 청지렁이는 이제 크릴 새우는 그냥 제일 처음 그냥 쉬운 방법은 그냥 꼬리에서 배 쪽으로 예 꼬리에서 배 쪽으로 처음에 하실 때는 여러 가지 깨는 방법은 저희 동영상에 따로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고 그냥 기본으로 끼우는 방법은 꼬리 쪽에서 배 쪽으로 예 배 쪽으로 그냥 새우가 구부러진 모양대로 예 모양대로 쭉 해서 요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요렇게 해서 끼우시면 이제 고기가 와서 입질을 하면 걸리고 고기도 올라오고 그렇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끼우시고 나머지는 잘 모르시면 오신 낚시점의 사장님한테 여쭤보시고 또 본인이 또 필요한 부분들을 물어보시면 뭐 친절하게 또 알려주시니까 그때그때 하나씩 배우시면 되겠습니다.